오늘은 조지아 대학교에서 아주 먼 길에 오신 우리 최 교수님하고 직접 하게 됐습니다. 저희 이제 크로마키가 저기 돼서 네. 저런데, 그리고 이제 크로마키 없어도 되게 네. 인공지능을 하는 것도 되고 네. 이제 해서 어제 그 토마스 교수님하고는 저기 이제 줌으로 나오시고 네. 교수님을 크로마키를 빼가지고 네. 여기다 같이 앉아서 하는 거 한 거죠. 어제 한 거는 이제 예, 여기 같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한 거죠. 네네. 그래서 and a small group of students get together and they watch the lecture, use other people's notes and so forth. And so 그래서 뭐 이제 좀 비밀스러운 거 다 빼고 좀 간단한 거만 해서 제가 보내드렸는데, 그러니까 이걸로 선생님이 여기서만 이제 강의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. 다음. 네네. 저는 이제 학교에서 이런 그 뭐 그 사내 학교 내 방송국 한 곳 다 해놨잖아요. 거기다가 이제 예를 넣어서 내보내서 교실에서 보기 이렇게 만들고, 이제 이게 여기서 이제 자동 모드로 가면 이거를 포인터를 이렇게 이쪽에 움직이면은 이 화면이 커지는 거죠. 선생님 여기만 보고 하시면 되고, 여기서 포인터가 움직여서 저희 가고 있죠. 학생들의 포인터를 봐야 되니까. 그 다음에 또 이제 이쪽에서 대면 교실, 제가 하고 있는 저 카메라에 된 걸 여기다 가서 이렇게 하면은 얘가 또 커지는 거죠.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이것만 보고서 큰 프로젝트에 놓고 하시면 다른 프로젝트에 저게 다 나가니까, 뭐 대형 강의실인 데는 좋고, 또 이게 줌으로 다 나가니까 다른 데서도 이제 나오게 되는데, 이쪽에 이제 가면은 이것만 선택해주면은 저게 저쪽에 나가는 거죠. 그래서 이쪽 줌을 이제 크게 해주고서 커지게 해주고서 이렇게 나가면 이제 줌이니까 줌 화면도 나오고, 이걸로 한 24개의 장면이 다 자동이 되게, 여기서 편하게 이제 선생님이 이걸로만 강의를 하는데 저기 다른 학생이 나오니까 학생들 다 보면서 수업을 하잖아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뒤에서 보는, 뒤에서 앞에 학생도 여기 있다고 가정하면 학생도 저기를 보고 선생님이 뒤에서 이 플립트 뭐 그 러닝이 아니라 플립트 티칭이죠. 그러면 이제 저기서 보이는 이 화면의 전체가 이제 눈맞춤이 되는 거예요. 예를 들면 저기서 우리가 이쪽 선생님 크게 하는 건데, 제가 이제 앉아서 해서 그런데 저기 넘어가면은 세팅을 바로 바꾸는 거죠. 여기 가서 아, 저 화면이 좀 크구나 그러면 이쪽에 가서 그 카메라를 이렇게 줌으로 빼면서 올리면 되는 거죠. 이렇게 그럼 이제 전체가 되니까 저렇게 해놓고 수업을 마음대로. 모니터를 좀 위로 올리려면 여기서 그냥 그 이 스크린만 잡고 올려서 세팅을 해놓는 거죠. 3D 같은 걸 하려고 그러면 여기서 이 오브젝트를 콜라다라고 이제 3D가 있는데 저런 걸 하면 지구도 나오고 뭐 마음대로 되는 거죠. 이렇게 스튜디오도 마음대로 하고 교실은 이제 선생님마다 맞는 교실 하는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장면에서의 보여야 될 가상 칠판을 자유롭게 하는 거죠. 이제 안녕하십니까 하고 저 멀리서부터 해가지고 이제 이런 걸 다 쉽게 고칠 수가 있습니다. 이 디자인을 예를 들어서 예, MBC 뉴스 하듯이 MBC 하는 거죠. 예. 그래서 여기 뒤에다가 뭐 저 좀 이런 그냥 그 다른 도시로 할 수도 있고 이런 걸로도 할 수 있고 또 이런 좀 꽃 같은 걸로 놓고도 할 수도 있고, 중요한 건 선생님하고 칠판이니까 이렇게 해놓고 수업을 하면은 학생들은 느낌이 훨씬 다른 거죠. 이제 시작한다 그러면은 여기서 뭐 이제 안녕하십니까, 오늘은 최 교수님하고 버추얼 공간에서 전 세계로 네. 전 세계 다 되잖아요. 지금 뭐 다른 분들이 들어오면 되는 거니까 링크하면.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이 파워포인트 수업을 한다 그러면 네. 이게 이제 쭉 이렇게 변해서 가는 거죠. 그래서 교수님 조금만 일로 오시면은 네. 네, 이렇게 가서 예. 네,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여기서 그냥 선생님 저기만 보고 하시는 거예요. 학교에 이런 데를 다 여기서 이 스크린들 놓으면 선생님이 전 교실을 보면서 수업하는 거죠. 근데 저희가 이제 주장하는 거는 이것도 이제 노트북만 가지고 어느 이문 고등학교를 좀 앞서서 하는 학교가 있는데 여기서 노트북 가지고 여기서 교장 선생님이 얘기하면 이렇게 나가는 거죠. 네네. 그리고 뭐 챗GPT 이런 거 노트북 연결해서 다 여기가 이제 가상 그 졸업식장이 되고 여기 학생들이 다 찍혀서 들어가니까 이제 입학식부터 졸업식까지가 다 말하자면 예. 그게 다 갔다 싶어요.
이게 다 되게 해서 뭐 지금 현재 한국에 한 뭐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. 네. 들어가서 여러분들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가 지금 특허를 내고 하는 거는 선생님과 칠판을 가져와서 선생님 볼 땐 선생님 크게 이제 칠판 볼 땐 칠판이 커지잖아요. 여기서도 그냥 이렇게 두 번 더블 클릭하면 이것만 되는 거죠. 보통 이거 가지고만 주로 하죠. 네네. 선생님이 있어야 저게 살아나거든요. 네네. 그러니까 선생님이 자료를 많이 보이는 강의보다는 선생님의 제스처나 이제 그런 걸 많이 넣자. 그래서 그 저는 이제 교수님하고 좀 이렇게 하는 강의를 보는 수업하고 네. 라이브로 선생님이 교실에 하는 수업하고 누가 더 나냐. 저희는 어떤 방법이라도 낫게 이제 해볼 테니까 이제 그런 걸 한번 해서 텔레 클래스, 네. 텔레 비디오 시대에서 네. 텔레 클래스가 될 수 있는 것이 가능할 것 같다. 네. 그런 내용인 거죠. 네. 그래서 이렇게 이제 쭉 하고 나서 그 이제 오늘 여러분 바이바이 하면은 녹화가 다 된 거죠. 팟캐스트. 아, 네. 여기 이제 이 저는 과거에 이렇게 방송실에서 썼던 이런 스튜디오들 있잖아요. 네, 네, 네. 이거 다 할 필요 없다. 네. 뭐 스튜디오에 가야 찍는 게 아니라 이제 아무데나 교실이 되니까. 네. 그리고 이런 장비들 다 안 된다. 네. 왜 안 되느냐면 선생님이 뭘 보여줄까를 PD가 알기 어려워요. 네. 이건 선생님한테로 넣어야 된다. 해서 이제 카이스트의 지금 총장님 쪽 쓰고 있는 뭐 기자회견 같은 다 여기서 하는 셀프 스튜디오죠. 여기에 여러 이제 그 멀티플렉스 뭐 복잡한 이제 방송 것들을 다 집어넣어서 소프트웨어로만 해가지고 네. 뭐 하드웨어 필요한데 하드웨어를 넣지만은 이제 이렇게 해서 넣는데 이게 뭐 상당히 이제 저렴하게 모든 걸 시스템 구성해서 지금 한 2천만 원에서 한 6천만 원이면 이렇게 이제 억대를 가는 게 다 할 수 필요하지 않게 네. 다 혼자서 하게 이렇게 해서 네. 이제 여러 테스트를 하고 네. 뭐 이런 걸 하고 있어요. 교실도 저는 이제 이렇게 다른 교실 여기 다 나오면 된다. 여기서 강의하면 그 교실도 다른 학생도 여기 나오고 이 선생님 여기서 강의하면 똑같은 이 버추얼 이 강의가 다른 교실도 가면 네. 그 학생들도 자기들이 앉아있는 학교 다른 학생들 보고 선생님도 같은 강의를 열로 나가니까 이제 그 이런 원격 교실 예,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 선생님이 크로마 케이스는 더 좋고 없어도 여기서 하면은 이렇게 보는 거하고 이렇게 보는 거하고 어디가 더냐 여기는 디스트랙션이 되잖아요. 여기 봐야지 학생들 스위칭을 하는 거고 여기는 여기만 보면 되는데 선생님 봐야 될 땐 선생님이 탁 커지니까 네네. 알아서 저절로 줌업이 다 되니까 이런 방식의 강의 장치로 이제 바꾸자 그런 걸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. 네. 이것도 네. 의사소통 능력이나 이해 매력 이런 것들이 여기서 네. 우리 학생들이 여기 보느냐 이 선생님 여기 보니까 혹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. 네. 거기 오신 오늘 저는 네. 선생님들과 이 교실도 앞에서 강의하면 질의응답은 여기 와서 하고 또 그 강의는 여기 오셔서 앞을 같이 학생들하고 보면서 하는 그 방식이 더 집중도가 있다. 그래서 이런 거를 전 그 교실이나 방송실 뭐 핸드폰 노트북 이런 거 다 이제 이렇게 만들고 싶은 거죠. 노트북은 아까 거기 본 것처럼 회의실도 지금 그 시스코 이런 데 넣은 거는 사람이 여기 나오고 파워포인트 여기 나오잖아요. 우리는 여기서 이제 같이 나오니까 이걸 가지고 하고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좀 바꿔서 나이가 지금 이제 이걸 뭐 저희 그 TV 조선에서 실제 지금 쓰고 있는 앵커 시상에 다 우리 걸 써서 하고 있는 거죠. 이제 메타버스로 해도 여기에 선생님 강의가 나가니까 이제 학생들이 모여서 강의 볼 때 키고 보고 네네. 토이는 이제 메타버스는 주로 네. 만든 토이 하는 거니까 이렇게 만들어서 카이스트 걸 하나 이렇게 해본 거죠. 카이스트 메타버스를 해서 강의를 라이브로 주문이나 이런 것도 되지만은 끝나고 나서는 거기 다시 그 교실에 가서 이제 교실에 토이 하는 것이 많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뭐 여러 이제 방식들을 해본 겁니다.